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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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Hey girl, 영원 같던 찰나 나를 한순간 뚫고 가. 내 이름 불러주면 나에게로 다가와. 하나 둘 셋 위아. 안녕하세요, 습니다. 트랜스포머라는 곡이고요. 곡이 네. 굉장히 강렬해요.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비트가 굉장히 강렬한 힙합 R&B 곡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지금 너무 가뿐하지만은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굉장히 여자키기 때문에 저희가 첸 씨와 저 그리고 또 디오 씨가 같이 네. 했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던 곡인 것 같아요. 플레이보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사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했었던 단독 콘서트에서도 공개를 했던 곡이고요. 그리고 아까 소영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이 곡이 저희 샤이니 선배님들의 종현이 형 네. 종현 선배님의 직접 작사 작곡 해주신 곡입니다. 시선 둘 시선 하나라는 곡인데요. 일단 이렇게 제목과 가사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된 곡이고요. 네. 월간과 저희 노래 중독을 작곡하신 언더독스 프로듀싱 팀이 작곡한 노래고요. 이 영어 데모를 들었을 때 노래가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네. 디오 씨와 또 수호 씨 그리고 백현 씨가 함께 불러서 더욱 더 좋은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네. 너무 감미로운 멜로디가 인상 깊은 곡이고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여성 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셋이 이제 맞춰본 이제 화음 같은 것들이 좀 돋보이는 곡이라 네. 많은 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노래 가이드가 나왔을 때부터 너무나도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도 영어 버전부터 네.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가사에 보면 답은 너로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가사를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답정너. 진짜? 앨범명과 같은 엑소더스라는 곡인데요. 네, 원래 엑소더스라는 뜻은 탈출이라는 뜻인데 네, 노래 제목처럼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자에게서 벗어나려고 도망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네. 네, 정말 펑키하고 리드미컬한 느낌으로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